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협업한 신곡 아파트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제이홉 등 방탄소년단 멤버의 전역으로 완전체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엔터주들이 모처럼만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터주의 주가가 바닥에 이르렀다는 인식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달 들어 엔터주를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주가가 고개를 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한류, 이 K-POP 이게 사실 핵심인데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내내 부진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긴 했었고 사실은 이제 지난해까지 좀 과도하게 올랐던 데 따른 뭐 좀 후유증이다 이런 해석도 좀 있고요. 뭐 새로운 게 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힘, 이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좀 고난의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 엔터주 얘기를 좀 과규정 파트너로부터 왜 엔터주 얘기를 하셨는지 뭔가 좀 변화가 보일 만한 건지 그런 상황이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변화가 좀 보일 것 같습니까? 아, 사실 올해 내내 엔터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슈레이더 시간에 엔터주를 처음으로 들고 온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우셨죠? 네, 다른 전문가분들도 엔터주 잘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엔터주를 가지고 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증권가 쪽에서 아, 이제 드디어 바닥 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기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캐치가 돼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형 엔터 4사 주가가 다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네.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앨범 발매 라인업이 작년에 비해서 좀 부실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올해는 또 대외적으로 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이제 공연 개최도 많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네. 하반기에 주로 지금 뭐 아시아 투어나 이런 해외 투어가 많이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데뷔 비용이나 뭐 제작비 이런 이제 비용 지출 이슈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예 마약 리스크라든지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미니진 전 오도 대표와의 갈등 예. 그리고 또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멤버 슈가의 음주 운전이라든지 악재들이 많았어요. 네네 네. 또 뭐 방시현 그 방시혁, 하이브 예. 네 이사회 의장의 사생활 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년에는 특히 내년에는요. BTS와 블랙핑크의 동시 컴백이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BTS가 이제 다 제대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상반기에는 이제 BTS, 내년 또 하반기에는 블랙핑크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빅 IP 계열의 그런 그 대형 아티스트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이 네. 이렇게 또 활동을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을 한다면은 그에 따른 뭐 풍성 효과 이런 이제 부분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네. 이런 이제 굵직한 네. BTS나 블랙핑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외에 네. 이제 나머지 뭐 아티스트들 역시도 당연히 K-POP에 대한 관심이 맞습니다. 저절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최근 이제 하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드 투어가 지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가수 이제 아이유 이런 이제 분들 같은 네, 네, 경우에는 네. 올림픽 경기장에 뭐 잔디밭 훼손을 막기 위해서 뭐 4억 정도 이렇게 그 잔디밭 보호를 깔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 이상의 사실 공연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터 기업들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그룹들의 뭐 네. 에스파라든지 네. 뭐 넥스지, NCT 이런 이제 해외 투어를 일정이 지금 계속 다 잡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 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네, 티켓팅이 네. 많이 될수록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엔터주이기 예.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리스크, 잠재 리스크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죠. 하이브 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뉴진스 정상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인 그룹이 나중에 데뷔했을 때 안착할 수 예. 있는지 이런 이제 여부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면밀히 따져보시면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블랙핑크 멤버죠. 로제가
아파트라는 노래를 내놨는데 브루노 마스하고 그 세계적인 뮤지션이죠. 이게 요즘에 또 대박을 치고 있어. 이런 것들도 엔터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관련 종목들 한번 쭉 훑어봐야 되겠죠. 고은배 램퍼 준비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엔터주들 어제 대형 엔터사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노래도 노래지만 뮤직비디오가 참 재밌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8시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개 3일 만에 8천만 회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는 5천만 회를 돌파하면서 이로 인해 엔터주들의 훈풍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사인 YG 플러스가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1.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터주 그 가운데서 YG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달 들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하이브는 진에 이어서 제이홉까지 방탄소년단의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 말부터 기관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이브의 주가를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에도 2% 이상 3%에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와 SM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고르게 유입되고 있고요. 주가 역시나 바닥에서 저점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터주들 정말 오랜 기간 쉬어왔습니다. 과연 올 겨울에는 엔터주들의 따뜻한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고은별 앵커 말씀대로 좀 따뜻한 훈풍이 불어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곽 파트너님 어느 종목 보고 계세요? 눈여겨서. 네, 저는 이제 SM 가져갔고요. SM 예. 전반적으로 사실 성장세가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엔터사라서 예. 가지고 왔고요. 일단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제 에스파 신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플래시라는 노래를 네, 듣기도 했었고요. 신곡이 하여간 뭔가 계속 나오네요. 네, 이제. 네. 그리고 지금 또 지난 이제 상반기에 이 에스파가 슈퍼노바라는 노래를 네. 내면서 발매하면서 거의 뭐 15주 연속 1위 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슈퍼노바에 또 같이 대응을 했었던 게 아일리시였고 아일리시 노래 가사에 슈퍼 이끌림 이런 이제 가사말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슈퍼로 그렇게 대결을 했었는데 전일 이 에스파와 또 아일리시 동시에 음원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4세대 이런 이제 걸그룹 대표 걸그룹 에스파와 5세대 또 대표 걸그룹 아일리시 이렇게 또 맞붙게 된다라는 점도 엔터주에 있어서는 관심도가 그러면, 당연히 좀 몰릴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일리 같은 경우는 하이브 쪽에 소속이고. 있는데 레이블에 네. 있는 소속 네, 네, 네. 예, 가수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NCT 드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11일에 또 새롭게 음원 사이트에서 또 새로운 앨범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지금 JYP 엔터와 맞아요. SM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 보시면 있죠.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배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포함이 못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수급의 방향이 반전되는 분위기가 최근 근래 들어서 관련 주가에도 지금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는 NCT 127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NCT 위시의 성장과 유닛으로 네. 유닛 활동 요즘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그걸로 이제 네. 커버를 한다거나 내지는 라이즈는 데뷔 앨범과 최근 발표 앨범을 통해서 연속으로 지금 밀리언 네. 셀러에 등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SM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신인이 대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비스, 4분기에는 신인 걸그룹, 내년엔 신인 보이그룹이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신인 파이프라인 확대로 인해서 확장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난 이제 상반기에 SN3.0 경영 전략 발표했었잖아요. 네. 자회사 지금 매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매각 관련 모멘텀까지 봤을 때 SM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상의 움직임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정고점 구간인 5월 달 구간까지 주가 회복세만 노려보시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고점까지 회복돼도 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현재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괴리가 좀 있긴 하죠.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럴 만한 퍼포먼스를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느냐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 이사님은 혹시 엔터주 뭐 네. 보셨습니까? 아, 전 하이브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엔터주들을 웃어서 죄송합니다. 엔터주들을 이제 좀 약간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용어 나오는 그 바이오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룹 이름이나 이제 그 멤버들 이름을 거의 모르거든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혹시 그 BTS 멤버 이름 다 아세요? 이제 군대 가서 까먹었어요. 저는 저도 한 두 명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뉴진스는 알아요. 뉴진스요? 네. 아, 저는 다. 일단 하이브를 좀 저는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앞서 좀 약간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엔터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좀 그 엔화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엔화 강세 쪽으로 그렇죠. 좀 강하게 치고 가야지 실적이 많이 좋아질 텐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요원한 듯한 느낌이고요. 현재 엔화가 달러 대비랑 원화 대비에서 흐름이 좀 약간 반대 흐름이 나오는 느낌인데 어제 달러 대비에서 150엔 넘었어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엔터주들 얘기할 때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IP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서서 이제 설명이 좀 됐었죠. 뭐 BTS 네. 내년 6월 달 기준으로 아마 완전체가 다시 활동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이넥스트도 아일릿 이런 좀 약간 하이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네. 기업들 그 그룹들의 활동이 굉장히 조금 BTS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고 매출도 네. 같이 잘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한동안 가장 좀 핫했던 그 좀 약간 노이즈로 핫했던 뉴진스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어떠한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기 그렇죠. 힘들 정도로 예. 이제 다 적용이 돼 있고 녹아들어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또 기업이니까 엔터주라도 실적이 중요하겠죠. 시장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주가 흐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주는 컨센서스의 실적은 따박따박 다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뭐 눈높이가 좀 약간 낮아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뭐 엔터주 전반적으로 뭐 얼마나 상승을 하느냐는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닥을 잡았냐라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맞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 매수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악재들이 워낙에 많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악재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적만 뒷받침이 돼준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주가가 상당히 좀 못 미친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박 이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와 그다음에 엔터주 두 업종 두 분, 박근호 이사님, 곽의정 파트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